안녕하세요. 저희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 드립니다. <laughs> 지난 일화를잘 그리고 재밌게 많이 보셨는지를 혹시 댓글로 알려주실까요? 그리고 많이 재밌었으면은 당연히 2화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새. 선생님들이랑 준성님 잘 지내셨는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죠, 잘 지냈죠. <laughs> 네, 뭐 똑같죠, 뭐 열심히 그렇죠. 살았죠, 뭐. 옷을 보면은 저희가 아무리 <laughs> 잖아요 옷을. <laughs> 네, 근데 제가 해외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엄청 보고 싶어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음. 어, 뭔데요? 벚꽃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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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꽃구경 하셨는지. 어 가는 곳마다 오. 벚꽃이 있어요. 아저 네. 괜찮아요. 여기 어. 꽃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아 뭐야? 그래서 <laughs> 리자리자. <세상에. 웃음> <laughs> 그래서 오늘도 저희 이쁜 선생님들이랑 어, 저희 멋크 준성님이랑 저희 <웃음> 2화 <laughs>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우>. <웃음> 기분 <웃음> 좋네요. <웃음> <웃음> 저희 지난 화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 하나 있거든요. 네. 월말 평가. 음. 음. 많이 하셨잖아요. 언급을. 그래서 혹시 월말 평가가 KPBC에 있는지를 그것부터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음. 월말 평가. 음. 말씀해 주시죠. 월말 평가 없죠. 제가 어. 알기로는. 아, 사실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 사실은 월말 평가가 좀 여러 선생님들을 좀 모셔서 이렇게 좀 친구들을 좀 노래하는 것도 좀보 네. 같이 평가를 할수 있게끔 게좀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어, 또 잠시만요 네네. 선생님. 여러 선생님을 모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죠. <laughs> 다양한 선생님들을 아, 네. 그러 네. 왜냐면 네. 제가 그거부터 할게요. 네네네. 구조 월말 평가의 구조가 어떤지를 월말 평가의 구조는 그러니까 일단은 월말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내가 늘 만나는 내 레슨을 받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음 선생님들의 이 피드백을 음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타인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를. 경험을 해야 사실은 그 라이브에서의 이 보컬 을잘 그래 해내는 어. 그 능력을 또 키울 수가 있어서 그게 또 저희가 야. 오디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KBBC 그런 ]에서요? 부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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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그러, 조금이라도 좀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월말평가를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행했죠? 진행을 했어요. 일단 진행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음. 그 시간을 같이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뭐좀 어, 소수로 해서 진행했죠. 네네네네 네, 네, 네. 진행을 해봤어요. 오 너무 좋다. 네네. 네, 네. 그러면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월말 평가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같은지를 다른지를 혹시 알려주실까요? 어떤 거랑 <laughs> 어떤 게 같은 거거든? 우선 구조가 있잖아요. 그 여러 선생님을 모셔서 그런 것도 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진행을 하시는지를 음 회사에서는 좀더 많은 분들 앞에서요? 더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어 그거는 회사 대표님이 오실 수도 있고 음또 ANR 팀도 오실 거고 그건 케이스마다 다른 네, 게다 달라요. 네. 이게 어, 예를 들어서 누가 앞에 있어야 꼭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럼요, 그쵸. 촬영을 통해서 공유되는 경우도 있고 있죠. 네 그게 그러면 불특정 몇 명이 볼수 있는 건지도 가늠할 수 없는 네. 거고 또 내부적으로 몇 명만 또 평가하는 좀 약간 어 그런 시크릿한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음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월말 평가 그냥 월 원래 한 번씩 본다 이런 약간 규칙적인 피드백을 받고 내가 음.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할수 있는 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우리 회사와 이런 KPVC의 그런 커리큘럼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음. 보통 그러면. 회사에서 그 월말 평가와 그 영상으로 하는 평가가 따로 있는데 데비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면으로 하는 월말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 사실 영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제 데뷔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는 어린 이제 연습생들이 진행하는 네. 경우가 많고요. 그거 혹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프로듀스의 그 테마송, 테마곡 있고 음. 그. 아, 연습생들, 뭐 에이, 맞아요, 과제가 맞아요, 있고 에이. 막 이렇게 하는가. 네. 공통 과제는 거의 없어요. 그 그렇게는 진행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노래랑 곡 어떻게 정하시는지를 학생이 고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월말 평가를 할때 어, 이것도 할 때? 진짜 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학생이 정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주로 정하기는 하죠. 음. 근데 이것도 회사랑 같이 좀 소통해서 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음.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학뭐 연습생 친구가 저 이번 달에 이곡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네.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다 어,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방향성 아. 혹은 이 친구가 이거를 했을 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판단을 음. 하려면 약간의 기준은 필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할 때어 같이 정할 수도 있고, 음. 어 아니면 그쵸? 제가 이 친구의 어떤 곡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좋은 곡이 또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 추천해주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럼 핑퐁 하다가 <laughs> 어 좋은 곡으로 핑퐁. 어 같이 정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 KPV c 에서 오디션을 준비하는 친구인데 나와 이 친구가 가는 어떤 방향성을 알고 있는 이두 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또 그걸 음 수용할 수도 있고 어, 어쨌든 우리는 좋은 아티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음어 그런 방향이 어쨌든. 우리의 방향이라면 그 누군가의 어 그런 추천들도 다 수용할 수 있다. 네. 그럼 <laughs> 월평을 맞아. 위해 한 달에 노래 하나만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곡을 준비하는 건가요? 그래서 음예 아마 거의 일단 한 곡을 기본적으로 준비할 거예요. 음한 네. 달에 한 음, 네. 곡.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보컬인데도 불구하고 네. 보컬 스타일이 어, 이 친구가 랩이 어울릴 수도 있고 네. 보컬이 어울릴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또두개다 시켜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친구 이게 이 친구의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랩을 랩 레슨을 받는 친구도 있고 안 받는 친구도 있거든요 음. 랩 레슨을 받는 친구는 랩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엄청 신기한데 랩을 혹시 보컬쌤이 가르쳐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괜않아요로랩선생님이요 <laughs> <그렇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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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선생님이 계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 그러면 어... 인터넷에서 그런 거만 있잖아요. 블랙핑크 그 월말 평가 영상 유출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월말 평가 때 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솔로로 하는 건가요? 거버 거도 디펜스온이에요. 사실 뭐 팀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뷔와 가까워져 있는 분들이 보통 데뷔를 이제 평가를 받고요. 데뷔와 동떨어진 분들은 팀으로 평가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음 근데 회사마다 달라요 그게 어이 친구들은 데뷔와 아직 가깝지 않은데 그룹으로 레슨을 하는 경우의 회사도 있습니다 음 근데 기본적으로는 솔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랑 춤 기본적으로 다 준비해야 되고요 춤은 보통 그룹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네, 솔로로 춤그 음, 춤을 추는 무대를 준비를 하지는 않고 거의 다 춤은 그룹으로 준비해야 되고 노래는 솔로로 준비를 해야 되죠. 음. 그러면 혹시 말 그대로 한 달에 월말 월말에 한 번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으로 음, 한 달에. 이게 그러니까 월말에는 한 번이고 네. 또 주마다 주간 모니터링 음. <laughs> <주마다를요? 웃음> 을 평가를 할기도 해요. <laughs> 어, 그런 단어도 <laughs> 알아요 이자님 <진짜? 웃음> 어쩌면 아,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진짜 빡세요. 진짜 빡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평가하기보다는 좀 중간 점검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시킬 때는 그 주에 또그 주에 해내야 되는 미션곡이 있어요. 미션곡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그냥 특별하게 뭐좀더 추가적으로 이런 곡좀또너좀 이번에 이거. 그거 누구 네. 정하 주시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서 정하죠. <laughs> 대박. <웃음> 네, 좀이 친구가 이 노래를 좀좀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보통은 와. 월말 평가 때할 곡을 주 중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 잠시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미선곡을 하고 그리고 월말에 한번 평가를 하고. 네. 너무 힘들다. 평가의 연속이죠. 사실 <laughs> 평가라는 게그쵸죠 근데 사실 평가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인데 네. 매번 평가예요. 맞 네. 레슨 한번할 때마다 그런 건가요? 수업을 할 때마다 평가를 하는 건가요? 어 그럴 수 있죠 그 오. 친구의 뭐 여러 가지를 볼수 있죠 뭐 노래만이 와. 평가가 아니고 그그 친구의 음, 성실도. 성실도. 어, 인성도, 인성도 어 인성도 평가할 수도 있고 인성도 지각했나 안 했나 와. 뭐 이런 맞아, 것도 다 들어와요 왜냐면 월말 평가에 그 태도 점수도 다 들어가거든 대박 <웃음> <웃음> 저희가 보고를 할때 일지를 쓰거나 했을 때다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꼭 어, 그런 거 알려주세요 약간 월말 평가 어 장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학생 들어가면은 춤을 추거나 아니면 노래를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을 평가를 하실 때 어떤 거를 체크를 하시는지를 알려주실까요 음. 종이에다가 그거 뭐 들어가 있는지를 그거 너무 아, 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아, 내용인가요 어 근데 되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 그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뭉뚱거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가수를 바라볼 때 시선을 어떻게 보면 아 축소화해서 회사 완성도. 내부에서 이제 그거를 회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 볼때뭐이 가수를 볼때 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거를 목록화, 리스트화 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그걸 좀 평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되지 않을까. 요 그거야 뭐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평가를 할때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평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금 연습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 과정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연습생 어떻게 뽑는지를, 그것도 혹시 여러 면에서 이런 거 많이 평가를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으실까요? 뽑히는 과정 네, 근데 그거는 회사의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마다 또 로드맵이 다 있어요 이제뭐 있겠죠 당연히 회사인데 뭐 예를 들어 어~ 삼 개월 전에 걸그룹 런칭해서 데뷔했는데 삼 개월 뒤에 또 걸그룹 런칭해서 데뷔시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로드맵들이 다 있고요. 그, 제가 봤을 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걸그룹 그 다음에는 남자 그룹 그 다음에는 걸그룹 약간 음. 어, 걸쳐서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네네.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는 뭐 남자 그룹을 좀더 중요시 여기고 남자 그룹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 어, 그룹만 경우도 있어요? 있고, 음, 사실 다 있어요. 하고 싶어 하죠. 네. 와. 여자 그룹은 안 키우는 회사도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laughs> 많아요. 우와. 우외로 많아요. 네. 우리는 아마 여자 아마 이유가 네. 따로 있을까요? 그거 이유는 사실 예. 제작자의그죠 성향일 수있죠 돈이죠. 아. 돈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그정확하잘 몰라. 몰라요. 돈 근데 돈 그냥 지 아니, 제추측이니다만 최측, 최측. <laughs> 위험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클래스로 올라가면 <laughs> 올라갈수록 어 레비뉴가 좋은 거는 남자 아이돌이지 여자 아이돌이진 않아요. 어, 음. 이거는 이거는 근데 좀 객관적인 자료고 나와 있는 게뭐 주식 그뭐 회사마다의 뭐그 주가 <laughs> 어. 어,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거 나오면 사실 확실히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법니다 음. 저무 뭐 근데 아무튼 네. <laughs> 남자 아이돌 그룹이든 여자 아이돌, 아이돌 그룹이든 약간 연습생을 뽑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끼를 보든지를 아니면 매력을 보든지를 혹시 저 옛날부터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 실력이랑 어 이미지, 실력 대 이미지 이런 거 많이 평가를 하고 연습생을 뽑는 경우가 있을까요? 음... 어떤가 더중요하는지를 아, 실력과 외모? 네. 이미지? 근데 외모? 이미지. 아니면 이미지라는 게 되게 사실 생각보다 포괄적이에요. 이게 케이팝 아이돌들이 엄청 이쁘시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이미지로 없는다고 제가 알기, 알고 있는데 아 근데 또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노래를 엄청 잘하는 분 음. 아니면 춤 엄청 잘하는 분 그래서 어떤 거더 중요 하는지를 회사들이 어떤 거더 보는지를 알려주실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둘다 중요하긴 해요. 솔직히 종합예술 제가... 아니에요? 종합예술? <laughs> 종합이 <laughs> 아니 며칠 전에 이 특정 이 방, 프로그램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거기 암튼 그 네. 2AM의 조 음. 조건 씨가 나와서 네. 막그 처음 트레인 만들었을 당시에 음. 네, 네, 네. 아, 네, 네. <laughs> 그런 네. 에피소드를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분이 칠한 네, 분이 그때, 계셔서 혹시.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아이돌 <laughs> 이미지라고 볼수 없는. 그렇에 아, 네, 저도 아, 놀랬습니다. 그, 네. 아니 왜냐면 그게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조건 씨가 방 오늘 뭐 방송에 나와서 어, 이제 말씀하신 걸로 네.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어제 어제인가? 그 보면서 그러니까. 뭐꼭 컨셉에 따라 뽑... 뽑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럼요. 메인 보컬 네.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그게 꼭뭐이뭐 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랑 뭐안 어울린다고 해서 안 뽑는다 이건 아닌 음...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활동하는 탑티어 아티 탑티어 K팝 아티스트 중에 멤버 하나가 되게 유명한 멤버 하나가 연습생 뽑혔을 때 음도 못 맞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음, 그래서요? 그쵸? 그런 경우 <laughs> 근데 지금은 있어요. 노래를 잘 해요. 그러니까 사실 메인 보컬 뭐, 메인 보컬은 음 아닌데 외모가 너무 이제 좋으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음도 못 맞췄는데 뽑혔어요. 그리고 음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그 본인이 이제 노래 실력이 이제 어, 이 포인트에서 거죠.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본인이 외모가 좋아서 뽑힐지언정 네. 그 커리큘럼과 그 훈련을 트레이닝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그,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 집중력과 그그 집중력과 이게 없으면 그거, 겨, 결국 못살아 그거는 살아나봐요. 결국에 <laughs> 그렇죠. 어느 분야나 그러지 않나요? 어, 그게꼭 외모다 노려, 노래를 잘해야 된다. 춤을 잘 춰야 된다. 이 특기가 네. 하나 있으면 그건 정말 달란트고 음. 재능인 건데 그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모든 게 없어도 그게 음. 뭐 예를 들어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재능이 와 이거는 진짜 얘는 이거 진짜 잘해 이게 특별하게 없어도 그거를 견딜 수 있고 거기에서 정말 트레이닝 성실하게 받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또 그런 기회를 또 길게 바라봐 주는 경우들을 또 많이 받고요 회사에서도 얘가 음, 네. 어, 못한다고 해서 뭐 바로 맞아. 안녕 이렇게 그렇지, 손절하는 경우는 음. 없어요. 음. 음. 어, 그렇지 않고 정말 가능성을 보고 또이 친구를 계속 기다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능성. 출중한 음, 출중한데도 성실하지 않아 그러면 또 안녕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음. 저 운이 운이 중요한데 운이 좋지 않아서 성실하게 잘 해도 어, 운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실하게 어, 이것도 있지. 어 성실하게 해도 어 어떻게 회사에서는 죄송하지만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회사로 이제 소개도 너무 맘안 네. 소개도 시, 네. 다른 회사로 소개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스타가 아무나 되나요? 네. 그렇죠. 진짜. 네. 가장 중요한 건 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운이요? 근데 열심히 해야 운을 잡죠. <laughs> 네. 그렇죠. 음. 운도 실력이다란 말 있잖아요, 진짜. 네. 그렇죠. 네, 본인한테 기회가 있어요. 왔을 때 그거 네. 잡는 건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음. 진짜 늘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다고 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회사 입장이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태어난다고 태어야 난다고 아 <laughs> 태연... 재능이 있다고 <laughs> 네, 네. <오. 웃음> 그런 거 있는지 재능이 태고, 태어, 태고 타고, 타고 태어나야 타고난, 되는 타고난 타고 난고나야 <laughs> 네, 되는 그렇죠 <그치? 웃음>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거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재능이 없다가도 재능이 어느 정도 발견이 조금이라도 되면 네. 그거를 디벨롭시켜서 중간 이상 만들려. 중간급 음 이상은 좀 만들지만 사실 정말 즐기면서 워낙에 타고나신 분이라면 최상위까지 갈수 있지만, 네. 어 최상위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대중성 있는 음악을 할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꽤 키울 수 있다고 음. 생각해요. 게, 가창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요. 음. 사실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창력이 가장 중요한 건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음. 내가 너무 고음을 잘낼수 있어 그런 사람들 사실 사운드 클라우드에 널렸거든요. 네. 네. 듣나요 그 사람들 노래? <laughs> 아 놀아났어, 동산이. 어, 자꾸 화면 돼요. <laughs> <그냥. 웃음> 들을 수도 <너> 있죠.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laughs> 하시는데. <laughs> 네, 뭐. 어, 들을 수도 있는 어. 거아니요뭐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들은 가이드의 역할인데 그 학생이 근육이시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음. 혹시 공감하시는지를 오, 얼마나 느껴야죠. 얼마나 가르쳐줘도 만약에 학생이 안 느끼면은 스스로 안 느끼면은 감각이 없으시면은 음. 늘어 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어, 더뎌요. 더뎌요. <laughs> 속도가 더뎌요. 뭐 어떻게든 음. 만들, 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거는 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 내가 이 소리가 해야. 나와야 아는 거다. 이제 그쵸.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 느껴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는 맞아요. 뭐냐면 그 목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얘기 네. 선생님 어떻게든. 못 하시잖아요. 약간 목을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음. 이렇쿵저렇쿵막 하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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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정말 가이드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 줄수 있고 좀 뭔가 느끼게 해 주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맞아요. 근데 네. 어떻게든 만들어야죠. 음, <laughs> 그게 그쵸. 또 우리의 만, 역할이고. 음. 근데 그거를 또 소화를 본인이 소화를 해내야 되는 음.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만약에 학생이 어 가르 저 수업을 해도 해도 음. 이해를 안 간다 음.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약간 음. 수업 방법을 바꾸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말씀을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 아. <laughs> 영상을 하나 끌어가지고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 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로 계속 설명을 음. 똑같은 얘기를 오. 오, 계속 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뭔가 호흡이 안 된다.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배도 만지면서 입속도 막 하면서 어이 노래의 호흡이 뭐가 <laughs> 어떤지 영상도 정말 보여주고 에이. 그런 호흡적인 부분이 됐을 때 소리가 이렇게 바뀐다 막 네. 이런 것들을 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그 음.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재밌는 게 어떤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서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학생이 있고 오. 어떤 학생들은 왜 우리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할때 음. 있잖아 하고 음. 비유를 해줬을 때잘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 음.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들이 빨리 잘 캐치를 해서 아. 이 친구의 그 시선에 맞춰서 음. 예시를 들어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서 케미가 엄청 많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할 때 레슨이 좀더잘풀릴것 같아요. 어. 음. 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 부끄럽고 내가 못 내겠고 이긴장감 있는 상태에서는 솔직한 노래가 안 나오고. 네. 예 네, 그런 상태면 혼자 있을 땐 되게 잘했는데 선생님 앞에서 못해 그럼 나는 그거를 음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케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을 따르면은 실력이 없어도 실력이 키울 수 있다 누구든 노래를 할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이미지를 말고도 뽑힐 수는 있다 연습생으로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실제로 음 저희가 가르켜서 계약해서 온 친구만 예시를 들면 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시를 들면 그, 그 친구의 이제 외모나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친구의 매력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매력에 맞는 스타일의 연습곡을 준비시켜서 이제 오디션에 합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곡이 뭐 대단한 가창력을 요구하지 않는 노래일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 대단한 가창력을 요구하지 않는 노래라고 하면 고음이 많이 내거나 빠른 템포의 아 혹시 로파이 약간 이런 거뭐 로우파이까지는 <laughs> 아닌데 그러니까 <laughs> 장르에 따라 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음은 맞춰야 돼요 네 <laughs>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을, 음을 못 돼요? 맞췄는데도 이제 연습생을 돼서 데뷔가 잘 이렇게 돼서 지금 뭐 너무 월드 클래스 케이팝 그룹이 된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한 음은 맞출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음. 음만 맞춰도 붙는 경우가 음. 있다. 예, 음. 네, 그거는 저희가 경험을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경험을 했어요. 음. 심지어 그 친구는 뭐한 군데 붙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컨셉에 따라 그렇죠.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실력에 따라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에 따라 뽑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다양라 뽑힐 다양해요. 수도 있고 정말 아, 다양해요 정말 리자님의 어떤 네. 그 물음에 저희가 <웃음> 네. <웃음> 시원하게 답을 못하는 이유가 <laughs> 저희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다양한 케이스의 친구들을 만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어 그거를 그쵸그단정짓기가좀 <laughs> 어려워요. 이게를 이게 합니다. 노래만 엄청 잘한다고 해서 붙는다 나는 저는 그것도 사실 물음표긴 해요. 음... 네. 그러니까 붙을 수는 있어요. 데뷔까지 갈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은들이 오디션에 이제 여러 명이 와도 네. 회사가 좋아하는 보컬, 그렇죠. 보컬 스타일이나 음색을 가진 친구를 찾기 아, 네.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되게 와저 친구 되게 노래 잘하네 해도 음.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있죠, 나는 대깝게. 사실 오디션을 준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내가 떨어져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 재능 없나봐 이러게고이런게 아, 아, 있잖아요. 아, 아, 안그랬으면좋겠어 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음, 말. 그럴 필요가 진짜. 없어요. 어, 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대답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종착역은 어. 본인이 원해서 또 본인이 꿈이라서 그거를 네.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평가로 인해서 그게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그러면. 어~ 그게 꼭 기준일 수 없다 어~ 내가 오늘 이런 결과를 받았다 해서 네. 어~ 내가 재능 없는 거 아닐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어~ 누군가를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손으로 털고 그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 네, 그쵸. 정말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음. 역설적으로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본인이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웃음> <웃음> 아니 왜 <laughs> 또? 좀 화가 나는데. 아니, <laughs> 그런 분들에게는 마르시네. 그런 분들에게는 좀냉철하게 어, 코멘트를 저희가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 많아요. 아니 지금까지 카메라 앞에 안 나와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 네. 그런 아, 분들도 따로 다큐를 하나 채널 을 막이로 찍었어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기 객관화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아 근데 아, 솔직히 자기 가 중요한데 자기 가관화가 너무 되어있어도 오디션 보기 힘들어요 아예 안되어있는 음. 친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내멋에 조금 그래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아, 취해 있어야죠. 조금 못해도 나가서 하는거지 음, 난난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죠 근데 제일 공통적으로 확실한거는 음좀 매력을 많이 보이긴 하는것 같아요 오디션에서 음, 이 친구가 실력이 좀 좋습니다. 부족한데 이 친구만의 뭔가 어 매력을 좀그 음. 그 캐스팅 팀에서 이 친구 매력을 좀 느껴야 일단 네. (1차는) 갈수 갈수 있거든요 <laughs> 음 그니까 러 외모가 뭐 조금 다르거나 뭐 노래가 어떻거나 해도 음 그거는 중요한 것 같고 좀 가능성을 좀 많이 보고 없는 편이죠 그리고 매력 매력은 약간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음 너무 좋다 그 그러니까 매력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만약에 <제가 웃음> 자기계관나가좀 되어인 해야 돼요. 음... 내 내가 나를 알아야 내 매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준비를 하긴 해야 되니까. 음... 그러면 매력을 어필을 하고 싶으시면은 언제 어필을 해야 되나요? <laughs> 오디션을 할 사실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굳이 매력을 어필하지 않아도 매력이 보입니다. 오 그냥 걸어 들어올 때부터 오우. 보스가 나요. 오 <laughs> 걸음걸이 표정 뭐 그냥. 그 사람이 입고 온 옷, 뭐, 어디가 오. 더 매력일지 모르겠지만, 그 옷이 걸쳐져 있는 바디의 음. 뭐, 쉐입이라던가. 뭐, <laughs> <laughs> 어, 어,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 새끼 손가락도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laughs> 이렇게요? 어, 그럼요. 어머, 매력적이야. 감사합니다. 뭐, 다양하지 그쵸. 않나요? 매력. 그죠 어, 그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가 매력일 수 있을지 모르겠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막, 어, 정말 너무 음색 좋고,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진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카메라 앞에 되면 숙맥이 되고 아, 맞아요. 매력이 없고 아니 본인 셀카를 딱딱해지고. 본인이 어색해서 못 찍고 음... 웃지 못하고 표정 관리 안 되고 어 음... 중요하다. 네, 음...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거 본인 그 그거 틀을 어떤 그 노래선생님, 보컬선생님이라든지 댄스선생님이라든지 뭐 퍼포먼스선생님 웅변학원을 뭐 가도 그거 본인이 깨지 못하면 평생 보, 못 깹니다 음... 그렇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 엄숙해지지? 야, 화내지 마요 <laughs> <봐요. 그래서. 웃음> 아니 오늘 할 말이 많아요 <laughs> 왜 화가 나? 지 마지막에 화가 있어 <웃음> 어, <웃음>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월말 평가하고 어, 연습생들이 어떻게 포, 뽑혔는지를 음. 조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다음화에서는 제가 물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디션 있잖아요. 음. 음. 오디션에. 길, 아, 오디션의 어. 과정, 음? 오디션 아. 어떻게 음. 보는지를 음. 그거 한번 저희가 셋이서 아 넷이서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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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해요렇게보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이죄송 볼까요?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에 오신 걸 <laughs> 너무 감사하고, 어, 만약에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팔로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음 네. 그러면 다음 화에서 저희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